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저번에 윈트포스 아케이드 스틱 한번 리뷰 겸 언박싱은 이미 제가 구매한 뒤 바로 뜯었기 때문에 뭐 언박싱이랄 것도 없죠. 그냥 내용물 소개 정도 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구매하는 하트렉스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58,000원 거의 정가보다 좀더 비싼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40,000원대에서 47,000원대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배송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구매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보다는 훨씬 더 싸게 사시겠죠? 그 성품, 먼저 보시자면은, 이렇게 조이스틱 하나랑, 조이스틱에는 따로 뭐 수납 공간 또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USB 선 삐져나온 거, 이렇게 하나랑, 안에 보시면은, 양쪽에 테이블 다 뜯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으로 여시면은, 안에, 이 부분은 그 작은 포장지랑 같이 해가지고 USB 선 담겨져 있던 거고요. 큰 봉지 안에 스틱이 담겨져 있었고, 남은 구성품은 이렇게 5핀이랑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5핀 이거는 윈드포스 아케이드 스틱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플스 3, 플스 4, 그리고 엑스박스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컨트롤러로 연동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USB 꽂으시면 되고요. 전 어차피 PC 유저라서 철권 하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인풋렉 그런 건잘못 느꼈고요. 뭐 PC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스틱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뭐 매크로나 터보도 키는 있는데 키에 대해서 뭐 사용하는 기능이라던가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제가 써보지도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분 리뷰 가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 되게 안에 완충제라거나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배송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되게 좀그 디파는 작은데 박스가 되게 크잖아요. 해가지고 그만큼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흔들거나 되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일단은 박스는 치우고 조이스틱을 제대로 보자면은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탕 레버가 달려 있고 되게 좀 길죠. 목이 되게 길죠. 사각 레버입니다. 사각 레버 저는 처음 만져봐가지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키보드 유저다 보니까 대각선이나 앞대시나 백대시 할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키보드는 그냥 계속 연타하면 되는데 이거는 레버를 계속 움직여야 돼서 물론 뭐 다른 레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좀더 레버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외에 뭐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을 위해서 X랑 X, Y, A, B 이렇게 따로 있고 네모, 세모, X 동그라미 이렇게 또 기판이 적혀져 있습니다. 버튼에. 그리고 뭐 이거는 은색깔이고요. 따로 뭐 LED나 이렇게 불 나오진 않습니다. 불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매크로나 터보키 누르시면 불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D패드랑 레프트 스틱 이렇게 따로 있고요. 슈어 버튼, 홈 버튼, 옵션, R3, L3, L2, L1, L2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기판의 두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좀 곡선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나사 4개, 고무 패드가 위에 2개, 밑에 2개. 패드가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마 이것도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밀리거나 떼시겠죠. 나사는 이렇게 양쪽에 2개씩 꼭지점 쪽에 2개씩 십자 나사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아마 이것만 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 가운데 스틱 보시면 약간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살짝 파져 있는데 홈에 아마 이것도 스티커를 뜯어야지만 나사가 가운데 나사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뜯지는 않았고요. 아마 레버 바꾸시거나 아니면 버튼 바꾸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렇게 하면은 또 AS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조심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구매한 지 3일밖에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철권을 사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키보드를 이용했는데 키보드를 많이 이용하셨다면 키보드가 당연히 편하고요.
레버를 이용하셨다면 레버 쓰는 게 되게 편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마 레버 이거를 바꾸거나 버튼을 좀더 바꿔야 될것 같아요. 타격감이 되게 좀, 저는 제가 원하는 그런 타격감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되게 무겁고 둔탁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좀 세게 눌러야지 좀 제대로 쳐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제가 그렇게 계속 쓸 경우에는 이게 아마 한 달도 안 되고 바로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5만 원짜리인데 뭐 어쩌겠어요. 뭐 메이크 스틱이나 판테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되게 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입문하는 데에는. 예. 어차피 뭐 주력 게임도 아니고 철권은 그냥 가끔 재미 요소로 그냥 뭐 오락실에서 친구랑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가끔 워밍업으로 하는 정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요. 뭐 이후에 뭐 제가 좀더 하게 되고 유튜브 컨텐츠로서 좀 잡는다면은 판테라 사겠죠. 판테라도 아마 리뷰를 할것 같긴 한데 궁금해가지고 살것 같긴 해요. 아마 레버 바꾸는 거는 업체나 그런 쪽에 맡겨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제가 만지는 것보다는 좀더 고장되진 않으실 테니까 네 그렇게 될것 같고요. 4강 레버 무튼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떼집니다. 앞에 이거 원래 떼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떼져가지고 안에 이렇게 레버가 보여요, 살짝. 사탕 레버는 이렇게 준다고 하던데, 전 이렇게 주는 거잘 못하겠고. 매크로나 터보키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요. 뭐, 사용하면은 뭐 좋은지는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뭐 기술 다 익힌 캐릭터가 한두 개가 있어가지고, 매크로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 뭐 키보드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좀더 레버에 익숙해지고 몇 달간 좀더 투자를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뭐 윈드포스 내 리뷰 겸 언박싱 겸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철권도 한번 해봐야죠. 네, 레버 들고 레버 샀으니까 레버 좀 5만 원 주고 사긴 했지만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